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보다 돌연 변이의 수가 두 배 많아서 이전의 감염으로 획득한 자연 면역과 백신 접종으로 생성된 면역 반응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미크론 변이는 전파력은 빠르지만 중증화와 치명률이 낮기 때문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료 대응 체계를 갖추고 대응한다면 우리는 능히 이를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발열, 기침, 근육통, 두통, 구토, 설사, 야간 발한 등 보통의 감기 증상과 큰 차이가 없어서 감별 진단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증상이 있으면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고 사람을 만나지 마세요. 첫 번째, 전파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감염 전파 속도도 빠르지만 한 사람의 체내에서 증식하는 속도도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기존 변이는 대개 증상 발현과 함께 감염 전파력이 생겨 한동안 지속된 반면 오미크론 전파는 대부분 증상이 나타나기 하루 이틀 전인 무증상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감염이 확인되면 대부분 재택치료를 받게 되며 고령의 기저질환자 등 면역이 약한 분들은 생활치료센터 입소나 병원에 입원을 하여 치료받게 됩니다. 재택치료 환자가 대면 진료 요청 시 권역 외래진료센터를 통해 검사에서 입원까지 원스톱 진료 체계로 진행될 것입니다. 먹는 치료제는 60세 이상으로 투약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야간 응급 상황을 대비하여 전담 병상으로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3차 접종을 한 경우 T세포 면역성 측면에서 오미크론 감염 진행을 막는 효과가 유지됩니다. 위중증 진행과 치명률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3차 접종은 꼭 필요합니다. KF94 마스크 쓰기, 자발적 사회적 거리 두기, 신속한 백신 접종 완료, 자주 환기하기. 2020년 2월, 3월 대구 경북 시도민들께서 하신 그때 그대로를 지켜주시면 됩니다. 속도감 있는 3차 접종이 오미크론 방역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을 이해해 주시고 적극 동참해 주십시오. 아울러 어디에서나 KF94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자주 환기하기 등 개인 방역 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가족과 함께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